글로벌 홈쇼츠 영상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영성학 1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또 LA 선교 출장은 잘 다녀왔고요. 아주 귀한 분들 잘 만나고 왔습니다. LA에 사시는 분들, 그 LA 카운티 또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를 했었는데요. 딱 LA에 도착해서 다운타운에 도착해서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배목사님 이제 운전을 하시는데 이렇게 새벽인데 그 다운타운에 그 커다란 건물들이 있어요. 그 건물들의 안에 불이 다 켜져 있길래 왜 저거 다 켜져 있죠? 저기 아직도 일을 하는 건가? 그랬더니 배목사님이 아니라고. 일부러 켜놓고 간다고 이제 선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저는 계속 이제 그 LA 사람들 또 그 지역 계속 성령 불세례를 주시길래 기도를 계속 했어요. 했는데 주님이 마음속으로 딱 뭐라고 딱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딱 얘기를 하셨는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딱 그 숙소에 가서 있는데 딱 말씀하신 그거에 대한 증거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때가 가까이 오긴 가까이 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LA에서 배목사님하고 같이 선교 출장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냥 아니 뭐 저 사람 우리가 전도 안 하면 뭐 딴 사람이 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담당시켜 주신 딱 맡기신 영혼들은 우리가 사실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런 추수꾼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그런 이 마지막 시대 추수꾼들을 얼마나 귀한 방법으로 이렇게 뽑으시는지 하나님의 그 섬세함 하나님의 그 치밀하심을 요번에 저하고 명수님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에 있던지 하나님만 붙잡고 가야 됩니다. 어느 나라에 있던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글로벌 홈처치 가족분들한테 그죠? 그러셨죠.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고 가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너희가 느껴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경험하신 것을 너희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고 평강을 잃지 말라고 그 얘기 해주셨던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너힐링을 한 분을 섬겨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분이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녀처럼 이쁘게 회개를 하셔가지고요. 주님께서 오늘 너무 기분이 참 좋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성학 시간에 19번째 시간인데 주님께서 오늘 굉장히 마음이 많이 좀 풀려지셨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너무너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이 정말 기뻐하시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대언을 좀 많이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주셨습니다. 말씀 보고요. 주시는 내용 전달하고 또 주님께서 중간에 주실지 끝에 주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예언, 대언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강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회개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방언으로 하실 분들은 방언으로 하시고요, 한국어, 영어, 일어 또는 다른 언어로 기도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기도 합니다. 아라바나가라발랄라카라바쇼카라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라바나가라바쇼카라바 대한민국과 미국과 오르르라 하르르라 오토토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 오스마카라바 홍콩과 이슈메케르베 필리핀과 안다가라바 다카라바 오쇼쇼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연마하라바 동남아시아와 아라바나가라바 멕시코와 캐나다와 호주와 아라바나가라바 브라질과 이슈메케르베 나가라바 한나가라바 쇼카라바 오타타타 이란이라크와 오로로로로 하라르라 러시아와 오타카라바 동유럽과 서유럽과 이슈메케르베 타카라바 이태리아 바티칸과 이슈메케르베 오소소 영국과 오라르르라 하라르라 프랑스와 오슈메카라바 탕가라바 온나가라바 버뮤다와 전세계 역사는 모든 사탄마 이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성에 불러 터져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수만과 설명하느라. 아라반나가라발랄라카라바샤카라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두의 영혼육의 역사는 모든 사탄만신들은 성에 불러들여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수만과 설명하느라. 아라반나가라바타카라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글로벌 홈처치 가족들의 영혼육과 가게 내려오는 모든 사탄만신들은 성에 불러들여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하수만과 설명하느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와주시옵소서. 알라바라비야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열로 가리아라가타이아사 에알라바라이아타 이열로 오로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열로 마리오로토소 이열로 마리오로 코리테 올라바라비타이사이레 이알라바라오로타사 이올로보로 이알라바라토이세 이올로바라타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려라. 이알라바리올로테 너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 할아버지 올라오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함과 감사함으로 알라바라비올로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기도를 올리라. 이알라오리오리우테 이올로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이알라하티아테 너희의 창조주는 자비하신 분. 아라비올로코리오비아토 천사들도 모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올로티오시테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신 알라바라테 은혜와 자비가 풍부하신 하나님. 라카리아라 오티오세 오 마음이 어지시며 이알라하타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시네. 라파리히타히센 마음이 넓고 넓으신 창조주인이라. 알라보라바이테 성령이여 오소서. 이알라바리아타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영혼 육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이올로오리아라타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여 알라바라비아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서 이아라하테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오로바라비아테 알라바라비테 쇼호토 초대받으며 라카리아타사 예복이 준비되는 알라비아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게 하소서. 알라바라비아로토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알라바라테 호흡이 있는 저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라. 그분을 경외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라. 알라보로포 예라리세 이알라바리아라 카리테이 올로보호사타 이오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알라바라바이테이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니 알라바라비테 알라바라비아테 우리가 감사를 어찌 아니할 수 있겠나이까. 로카라바라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의 주님 알라바라바이아토이세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당신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사랑과 공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소서. 알라바라비아라카리아세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셨으니 알라바라비아테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
예수이다고 하셨나이다. 오로보라비아라카로 우리 모두에게 피 흘리기까지 죄성과 싸우게 하소서. 오로비아라카라비아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나니 라카라비아라카로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이 없으며 가라바라비아테 당신 곁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뜻을 이루사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기알라바리아 커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게 하소서. 이 알라바리아 따라서 많은 이들이 배교하였으며 라카리아 토로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교회가 당신 앞에 타락하였나이다. 이 알라카리아리아세 그러나 바울신 앞에 절하지 않은 7천 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리아 가리아테 이 마지막 시대에 당신께서 쓰시는 주님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서로 만나게 하시며 이아라 카리아라 헌데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이아라 카리아바라비아타 글로벌 홈철치는 당신의 교회이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주사 이아라바리아라 카리아타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알라바라비아테 그리스도의 향기가 살아있고 이아라카리아로 호리아테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가 이아라카리아 도소 영원 육으로 성령의 힘으로 맺어질 수 있도록 라카리아라 하테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바뀐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 육에 바뀌게 하시며 알라바라비아 포로비아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하소서. 아르바나 아르발랄라 카르바샤나라바 오다라라라 하데데데데 하데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르바나 아르발랄라 카르바 염마스르베샤카르바 아버지 오타카르바 사카르바 아버지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오르바나 입과 입술로 염마 아르바타카르바 아라라라라 하데데데데 하데데데 하나님과 연합되는데 방해되는 오스마카르바 받지 않는 생각과 말을 했다면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려놓사오니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르바나 아르바 나가르바 아직도 결단 못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바야마 아르바타카라바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아바야마 아르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길 때에 아르바나가르바 혼나가르바 사사사 그들이 환난의 시기를 아라라라라 하라라라라 하라라라라 오토토 성령의 힘으로 오삼마카르바 성령을 구해도 삼마하르바 그때에는 이미 아르바나 성령이 그들을 떠나서 아르바나가르바 오토토 오토토 그들의 힘만으로는 그 밖의 시대 환난의 그 무시무시한 시기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아라반나가라바 얀마하라바 타가라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면 난가라바 한나가라바 소소소 오따따 아따따 하나님께서 오시아카라바 오또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주시지만 아라반나가라바 오또또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에 아라반나가라바 타가라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을 때에 아라따까라 오따따 오따따 성령님께서 오사카라바 그들을 떠나실 수도 있다는 것 아라반나가라바 오또또 오또또 성령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아라반나가라바 오또또 성경에 쓰여 있는데 아라반나가라바 오또또 성령님께서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아라반나가라바 농구르바 오또또 아버지여 오따따 오따따 아라반나가라바 오또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가야마 아라반나가라바 이 시간을 통해서 아싸카라바 오또또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아라바라비아 타라비아타 나의 사랑은
총아 이알라바리아테 나는 이 나의 말을 오라비오토이소이테 겸손한 자들에게 선포할지니라 이알라바리아라하타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알라바리아테 너희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라카리아라하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성령님을 경외할지니라 올라바라비아니아서 내가 말하노라 이알라바리아테 남한군의 여호와가 나의 종 홍해산 선교사를 통하여 선포하노라 이알라카리아파라타 너희들은 오션마하라테 침묵하기 위하여 교회에 다녔느냐 라카리올로오타 주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곳에 가지 말 것이며 알라바라비타 너희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이아라카리아테 너희의 영혼 육을 깨끗이 하라 이알라바리 이세이테 이세 내가 나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노라 알라비아리 카리아티아세 너희가 나와 소통이 안 된다면 알라바라비아테 너희가 앞으로의 박해 시대와 알라바라비아타 앞으로 올 상상할 수도 없는 환난의 시간을 로올라카리 그 환난의 시대를 어떻게 이기려고 하느냐 이알라파리아 바라시아타 너희의 죄악이 태워지지 않는다면 라카리아로타 너희가 내 앞에서 진짜 회개하지 않는다면 알라바라바이테 너희가 하루에 20시간을 기도한다 하여도 이알라카리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라하리아라하타 너희들의 기도는 수증기처럼 없어질 것이니라 알라비아라카리아바라바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배운 것이 많나니 리큐리올로카리아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말 것이며 알라바라비아타라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아라비아라카사 너희가 씹다가 버린 껌처럼 라카리아타라사 오로코로사라티세 싼 것으로 너희가 취급할 수 없나니 알라비아타라피아테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이알라카리아세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리카리알라카라 다시 타락할 수 없으며 다시 회개할 수 없나니 알라바라피아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을 수 없음이니라 올라바라비아티아스여사 나는 나의 종을 통하여 너희에게 선포하노라 이알라카리아티아사 너희는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할지니라 알라바라비아 타라서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라비아 라카리아세 회개는 너희의 인생으로 하는 것이니라 알라바라비아 마카리아스이라서 너희들이 정녕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느냐 알라바라비아 타라서
이알라 카리아라 카라 알라보로비오 티오소 알로보라비 알로보라바라비 예수 그리스도 예보열로 이알라바라 카리세 오로보로보 이타 이알라하이세 올로바라디아타 이알라코리히 올라발라비세 이올로보라카라하사타 이올로보타하사 이올라호호호 이알라바라바리세이테 이올라하하 이올로소 이알라바라이테 이올라바라 이올로바리테 올로보요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로피아타 이올라바리 올로바로 이알라바라타 이올로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이들의 귀도 또한 마음의 문도 열어 주시며 저의 입과 혀도 성에 불러 태우사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뒷부분에 제가 연가할 때 성령님과 함께 방언 찬양할 때는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중에 아주 깊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밀입니다. 네, 열왕기상 우리 17장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군사들의 조건 중에 하나는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힌트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입술을 쓰셔서 엘리야가 누구한테 얘기해요? 내가 1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뎁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않냐리라 하니라. 가뭄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가뭄에 대한 경고, 가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먹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냇물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이제 말라요. 즉 가뭄이 시작됐다는 걸 엘리야한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고 내가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한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줬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가 사르밧에 가면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르밧에 가면 사르밧 과부를 만날 텐데 그 과부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시켰어요. 뭐라 그랬냐면 떡을 물을 먼저 갖고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너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오라고 시키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 그래요? 아유, 내가 이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와 이 기름 조금으로 마지막으로 떡을 해 먹고 아들과 제가 떡을 해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랬는데 알겠다고 드리겠다고 하면서 드립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을 주의 종한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엘리야가 얘기한 것인데 마지막 있는 것을 엘리야에게 주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게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한 어떻게 됐어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기름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 것을 엘리야는 경험을 하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또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뒤에 나오는 갈멜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르밧에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가 그 남은 그 밀가루와 그 기름으로 만들어 달라고 떡을 그랬는데 만들어 줬잖아요. 엘리야한테 만들어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걸로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 같이 16절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영성화 19번째 시간에 왜 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러십니다. 너희들의 의지와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감정이 정말로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져서 너희가 정금같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이러한 저러한 명령을 할 때에 그것에 너희들은 토를 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오늘 너희가 읽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기적을 내가 너희나 또는 앞으로 너희를 만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할 사람들한테 내가 기적을 베풀 수가 없다. 근데 너희들의 대부분은 너무나도 너희들의 혼이 혼탁하다. 혼이 혼탁하다라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의지가 너무 강하고 너희들의 생각이 너무나 많고 너희들의 감정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니네 마음대로 섞는다. 마치 너희가 한국 사람들 너희가 잘 먹는 국수, 짬뽕처럼 너희들은 자꾸 하나님의 명령 위에다가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의지와 너희들의 지식과 너희들의 감정을 자꾸 섞는다, 짬뽕을 시킨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쓸 수 없다.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금같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사실은 너희들로 하여금 정금같이 돼야 내가 너희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이 깨끗하게 정금처럼 되지 아니하면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한테 내가 명령한 것처럼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그죠? 그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해라라고 할 때에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사르밧을 보고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너희가 엘리야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정금같이 된 상태가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가치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저 사람이 사르밧 과부다라고 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고른 사람이 저렇게 생길 리가 없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저런 스타일이 아닐 거야 라고 예를 들자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의견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명령 위에다가 섞는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내가 너희한테 어떤 것을 명령하면 명령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거기에다가 너희들의 가치관과 너희들의 그 지저분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의견을 막 넣어서 너희들 마음대로 인생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살아갔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시대는 틀리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그죠? 그 사르밧 성전에서 그 과부를 만나서 나뭇가지를 줍는 그 과부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 소통이 일단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 과부라는 걸 알려주셨겠죠, 그죠? 그래서 그 과부한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얘기를 했을 텐데 이랬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과부한테 물 좀 떠다달라고 그러고 그 가루와 그죠?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얘기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남한테 받는 거를 잘 못했어요. 제가 주의종이 되기 전에 경제활동 했을 때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뭐 하고 돈으로 한 1200만 원씩 벌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오히려 주의 종들을 이렇게 막 맛있는 거 사드리고 막 이렇게 섬기면 섬겼지 제가 뭐 이렇게 뭘 받아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가 또 같이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물질적으로 돕는 또는 오바댜처럼 주의 종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주의 종들을 섬기고 주의 종들을 어떤 그죠 주님이 주신 경제적인 능력으로 그죠 선교 사업을 돕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예를 들어 제가 갖고 있던 집을 뭐 아이들 청소년들 이렇게 교육하는데 선교 교육하시는데 쓰시라고 빌려드린다든가 어떤 그런 식으로 제가 도와드려도 도와드렸지 저는 이렇게 받는 입장이 아니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본격적인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나서는 받는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받는 거, 누구한테 받는 거. 아, 감사합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감사헌금을 받는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도사로 일하면서 어떤 작은 봉급이지만 그걸 받게 하신다든가 저의 자존심을 다 깎는 그 훈련을 먼저 시키셨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존심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것도 과부한테 과부를 도와줬으면 도와줘야지 그죠? 특히 그 당시엔 과부가 지금보다 더 어려울 텐데 과부한테 그걸 남은 걸로 그러면은 그죠? 이거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 그거 만들어서 줘보라고 하나님께서 한번 그 과부를 달아보신 것이지만 엘리야는 그것에 순종해서 그대로 그것을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한테 받는 것, 특히나 과부는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지,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닐 텐데, 엘리야는 그런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너희들은 토를 단다. 너희들은 의견이 너무나도 많고 니네가 나의 명령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어서 막 짬뽕을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쓸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영성학 1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또 대언과 예언 주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 번 저도 듣거든요. 여러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 육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마치 에스겔에 나온 것처럼 에스겔 37장에 나온 것처럼 대언하라 그럴 때 뼈다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언 대언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 육에 심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튼튼해져서 살이 오르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사랑.